예.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익히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계정 요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를 항상 잘 기억하세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거 중요하다 보니까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죠? 예금, 요건 언제? 은행이 예금하다 하면은 자산의 증가. 예금을 찾았다 하면 자산의 감소. 아시겠죠? 주식은 사왔다 하면 자산의 증가. 팔았으면은 감소. 상품은 매입했으면은 증가. 매출했으면은 감소. 건물 취득했으면 증가, 팔았으면 감소, 토지도 취득은 증가, 처분은 감소. 요걸 가만히 보면은 요 소유는 결국은 들어왔으면 증가, 나갔으면 감소죠, 그죠? 예. 내 나를 기준해가지고 뭐 현금이 들어왔거나 그죠? 주식이 들어왔거나 상품 이런 게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하는 의미는 증가고 나갔다 하는 거는 감소다. 그죠? 예. 그럼 자, 요거. 대여금. 잘 생각하세요.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럼 대여금 자체는, 대여금은 자산의 증가, 받을 권리가 증가된 겁니다. 그럼 요는 대여금을 회수했다 이러면은 요 자체는 이제 소멸되어 버렸잖아. 그죠? 감소. 이게 증가 감소가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예. 아시겠죠? 처음에는. 자, 보세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은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증가죠. 근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버렸다.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감소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외상, 이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출자. 한자로 출자, 출. 출자를 가든지 이걸 적어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했잖아, 그죠? 이런 글이 생겼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버렸으니까 감소가 됐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뭐죠? 들어왔죠? 증가됐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게 서로 바뀌었잖아. 한쪽은 감소는 증가되버리 교환됐잖아, 말하마. 이 교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거래라 이랍니다. 이 자산 자산 알겠죠? 증거 감소 교환 거래다. 그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교환 거래입니다. 수입 비용이 나오면은 손익 거래. 그게 짬뽕 돼 있으면 혼합 거래.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요 받은 자체는 뭐죠? 자산의 증가.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이제 돈으로 결제 받았습니다. 회수했다. 요거 자체가 감소되잖아. 그죠? 감소. 요거와 요거 차이점은 안 받은 거는 안 받은 건데, 요거는 상품 값 안 받은 거고, 요거는 비품 값 안 받은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상품. 요거는 상품 이외 안 받았다. 미수금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상품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상품은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 아닌 거 있죠. 비품이나 그죠 건물이나 뭐 토지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팔고 안 받았다.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으로 요렇게 처리하자 정해놨죠, 그죠? 예. 자, 차입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빚이 늘어났잖아, 그죠? 자, 보세요. 돈을 내가 현금을 얼마를 빌려오다 차입해오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죠. 빌려왔으니까,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품을 외상 매입했으면 상품이란 거 외상 매입 두 개 생겼잖아. 상품은 들어왔죠. 증가. 외상 매입하면 부채는 뭐 됐다? 증가됐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지급은 상품을 매입하고 3개월 만기에 약속을 발행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은 증가됐잖아, 그죠? 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죠. 이건 같은 거니까, 그죠? 사채를 발행했다 하면 부채가 증가되잖아.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회수했다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죠. 자산은 증가됐고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됐다. 그죠? 이거는 수수료를 갖다가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라는 계정은 증가됐고 수수료 계정은 뭐가 됐죠? 수익이 발생했잖아. 그죠? 항상 모든 거래는 계정이 양쪽에 생깁니다. 이것만 덩그리 있는 건 없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현금이 나온다. 그죠? 차입금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항상 계정이 같이 나오죠. 따로 나오지 혼자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 하느냐?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랍니다. 거래의 이중성 두 가지. 모든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죠? 알겠죠? 항상 두 가지 성격이. 그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증가 또는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예. 또 뭐 발생도 생기고.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거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전부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 제가 본 건 뭐 돈 빌려왔다, 사와도 했죠. 이게 전부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그 뭐 거래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래. 이제 요 계정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계정 과목 이해입니다.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이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요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알겠죠? 일단 요걸 좀 꼭 메모하셨다가 좀 자주 좀 보세요. 알겠죠? 우리 뭐 암기하러 가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자주 볼 수는 있잖아.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이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뭐 이렇게 예우하러 가면 좀 힘들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자주 볼 수는 있잖아. 그죠? 자주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요 계정도는 꼭 좀 자주 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암기하란 말 아마 잘 안 하실 거 안 할 겁니다. 회계원리 끝날 때까지 아마 암기하란 말씀은 불과 몇 번, 뭐 몇 번 안 할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암기 요거는 좀 해주세요 하지. 그러고는 암기하란 말 잘 안 합니다. 또 암기 좀 잊어버리잖아. 그죠? 이해를 하시는, 이해하면 오래 가지만은. 왜? 어차피 우리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회계는. 왜냐? 이 계산 문제가 70% 이상이 나옵니다. 75% 이렇게. 40문제에 30문제가 거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푸는데 뭐 암기, 공식도 암기할 필요 없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대비하면 되니까.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 풀 때 뭐 암기하는 게 있었습니까? 뭐 구구단은 암기했지만 그 외에 뭐, 그죠? 이해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회계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계산 더하기 빼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암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꼭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이제 그죠?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 거래가 뭐다? 거래. 예? 거래. 그럼 다음 장에 이제 분계죠. 그죠? 분계를 하는데 자, 보세요. 거래가 발생해. 이 거래를 장부 기장하면 됩니다. 바로 해도 되죠.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우리가 분계를 과정 거치냐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체계적으로 기장하기 위해서 분계라는 절차를 거치고, 요걸 분계를 기반 장부를 분계장이라 이랍니다. 분계장. 요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표입니다. 전표. 요게 분계장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전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은 은행 그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들 돈 예금하려니 하면 여기 전표 이렇게 끊습니다. 또 그 사본을 우리 돌리주잖아. 그죠? 그게 바로 전표죠. 그게 하나하나가 전표입니다. 이게 분계장 대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대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예. 네. 자, 이 분계는 말하면은 분계 원리, 뭐 분계 법칙이라 하기도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죠, 그죠? 해서 이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래 적어주고, 부채는 반대입니다.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런 것도 네 개, 네 여덟 개잖아요.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8요소. 여기에다가 이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반대, 비용이 발생되었다가 소멸하는 게 뭐 있죠? 그죠?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 그럼 다른 말로 이제 이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막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발생, 소멸 쓰지. 그럼 뭐, 이거 두 개 더 열 개 주고, 거래 10요소라 이랍니다. 10요소. 뭐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만 되고, 요거는 갈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네 개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다. 거래는 항상 양면에 같이 생깁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자산 증가와 부채,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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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렇게 생기고. 또 부채 감소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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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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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잘 없죠. 요렇게. 요렇게 서로 이제 생긴다. 요게 우리 거래의 8요소의 결합 관계입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요거, 요거 요소. 네 개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따라 볼까?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한 번 더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차이만 한번 해볼까요? 차변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아시겠죠? 그게 항상 자산 증가는 차변에 부채 감소, 자본 비용은 항상 차변에 있는 거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대변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차변과 대변. 자, 요거 요거는 차변이다. 왼쪽, 요거는 오른쪽 대변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자, 보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죠. 이걸 우리가 거래라 이러거든요. 거래. 거래가 생기면 붕괴를 한다. 그죠? 붕괴하는데 한번 보세요.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매입했으니까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들어왔죠. 그러면 뭡니까? 증가된 거죠. 이걸 무슨 증가?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갔죠. 감소. 이거는 뭐? 자산의 감소.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왼쪽에 왼쪽과 오른쪽. 왼쪽을 차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왼쪽을 차변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왼쪽에. 그죠? 여기다가 상품 100원 이렇게 적어주고 현금은 자산의 감소죠. 대변에 여기 현금 100원 이렇게 적은 요걸 우리가 붕괴했다 이랍니다. 붕괴. 아, 그러면 붕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긴 거래를, 그죠? 요걸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절차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나누어 준 겁니다. 요걸 붕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요걸 붕괴했다, 이랍니다. 2번. 그럼 이때 이제 요 조금 이제 응용해서 해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했다.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 뭐? 외상 매입금 되죠. 왜? 부채의 증가니까. 그죠? 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반영했다 이러면은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했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원, 외상 매입금 50원. 또 상호 매입하고 음을 약속음을 발행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무슨 음? 지급음, 부채의 증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 이런 거래 발생했다. 그죠?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 지급하다 그랬는데, 그 외상 매입금 계정이 나왔다. 그죠? 외상 매입금 무슨 계정? 부채 계정. 부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부채를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되죠.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되는 거죠. 그럼 자, 외상 매입금 감소는 어느 변에? 자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렇게. 이를 붕괴한 겁니다. 상품 원가 80원짜리를 100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권리가 증가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상품 나갔으니까 대변의 상품이고, 요 권리는 증가됐죠. 차변에 와야 되죠. 그죠? 이때 조심할 거는 상품 100원에 팔았지만은 원가가 80원짜리잖아. 80원 적어줍니다. 그럼 20원만큼 남았죠. 요걸 이익이라 해라거든요. 이익. 상품 팔고 이익 받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해랍니다. 매출이. 알겠죠? 요게 붕괴입니다. 그냥 붕괴를 가보면은 차변의 계정 하나, 대변도 하나씩 있는데 이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두 개 나오든 세 개 나오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한쪽에. 그런데 금액이 어떻죠?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붕괴 법칙이라는 거는 이 계정이 차변에서만 대변이 있다. 그죠? 항상 양쪽이 생기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거래의 이중성. 거래는 항상 두 가지 성격이다. 돈이 들어왔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그죠? 그게 항상 원인과 결과. 왜 들어왔는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긴다. 거래 이중성이라 합니다. 이중성. 예. 그리고 요 금액이 항상 같죠. 그죠? 차대변 금액이. 그죠? 예. 같아 됩니다. 이거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다. 대변과 차변 항상 평균이 같다 이 말입니다. 요 대차 평균의 원리. 항상 계정 과목 하나하나가 같아지니까 이 계정들이 이 거래가 100개가 생기든 1000개가 생기든 1년 동안에 만 개가 생기다 하더라도 전체 합계는 같아지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본다 이 말이죠. 이게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기라는 것은 단식 부기와 복식이 있는데, 단식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계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장하는 것, 그걸 단식이라 하는 거고, 복식이라는 것은 현금이 돌았다, 왜 돌았느냐, 그 원인까지 같이 기장하는 거죠. 현금이 나갔다, 왜 나갔느냐, 그 원인까지 같이 기장하는 게 복식이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복식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개인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즉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기업부기입니다. 기업부기. 그래서 모든 게 복식. 이제 정부도 복식을 합니다. 모든 부기가 장부기는 복식이다. 아시겠죠? 복식이니까 항상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양쪽에 개정, 가치 기정된다, 그죠? 그걸 거래 이중성이라 하고, 금액이 같아진다, 그죠?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여기서 뭐가 있다? 자익금 검증이라 있다. 이게 복식부의 기본 원리다. 요거. 요게 붕괴를 하는 겁니다. 붕괴. 자, 좀 더 연습해 보세요. 네 번째. 이런 거래가 생겼다, 그죠?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뭐 잡비는 뭐죠? 비용이죠. 아, 비용이 발생됐구나. 비용 발생 어느 변에? 차변에. 뭐 잡비 100원. 현금이 나갔네. 현금 100원. 그죠? 이렇게. 자, 이 글에는 보세요. 대여금, 돈 빌려준 원금 있죠? 대여금 100원과 그에 대해 이자 30원을 함께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대여금 받았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자산에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런 이 돈 받아버렸으니까 자산이 감소잖아. 그죠? 대변에 가야 되겠네. 이자. 내가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현금이라는 자산 들어왔죠? 들어왔다. 이렇게. 이게 붕괴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상품을 매각 현금 지급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차변의 상품. 현금이 나갔죠? 현금. 붕괴했다. 그죠? 외상 매입금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먼저 보지 마시고 요걸 먼저 보세요. 현금이 더 만만하잖아.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가면 무조건 뭐? 대변. 현금 대변에 100원. 원인이 왜 나갔냐? 그냥 적으면 돼요. 외상 매입금 100원이구나. 알겠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죠? 상품 팔았네. 대변에 원가 80원짜리 100원에 한 20원 이익 생겼죠. 이게 뭐다? 이익이네. 무슨 이익이다? 상품 매출 이익이다. 돈 어떻게 했냐? 외상으로 팔았네. 외상 매출금 100원이다. 현금 받았으면 현금 100원. 그죠? 이렇게. 어음 받았으면 받으름 100원. 이렇게. 이거는 잡비를 현금 지급했다. 뭐, 잡비 먼저 현금 지급 만만하면 현금 먼저 하세요. 현금 100원. 왜 나왔느냐? 잡비라는 비용이 생겼네. 이렇게. 대여금. 이것도 보세요. 대여금 100원과 이자 30원 현금 지급받아, 현금 받다 그랬죠. 현금 돌아왔잖아. 현금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무조건 현금 얼마 들어왔죠? 130원 들어왔네. 왜 들어왔느냐? 대여금 100원과 이자. 이자 수익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이제 전에 이제 수입이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 이제 통일해 놨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수입이자 해도 요래 붕괴한다. 그죠? 이렇게. 그 붕괴할 때 요령은 현금이 좀 쉽네. 그죠? 현금 만만하잖아. 현금이나 상품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를 지불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자, 다시 보세요. 요거는, 읽어볼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의 발생. 제가 조금 전에 요걸 그대로 장부를 나타낸 게 무슨 장? 그죠. 붕괴장이라 그랬잖아. 붕괴장. 알겠죠? 붕괴장. 예, 붕괴장이라 합니다. 요 붕괴를 그냥 기입한 거. 그대로 기입해. 차변 대비 기록해 놓죠. 그걸 붕괴장이라는 겁니다. 붕괴장. 붕괴장이라 하고, 요거 쓰는데 그죠. 전표 쓴다 그랬잖아. 그죠. 전표. 그 전표라는 것은 우리가 3전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입금 전표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 현금이 나갔다, 출금. 현금이 없으면 대체를 합니다. 대체. 요 전표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3전표제라 이라죠.
여기다가 매입 매출을 비해서면 오전표자라 하고 그건 잘 안 씁니다. 여기 많이 쓰이니까. 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조표를 그렸습니다. 그죠? 요거 보세요. 상품, 현금 나갔잖아. 현금 나갔으니까 무슨 전표? 출금전표. 현금 나갔죠? 출금전표. 이건 현금 없네? 대체전표. 요 출금. 요 출금. 이건 대체. 알겠죠? 요 현금 나갔네? 무슨 전표? 출금전표. 이거는 우리가 전표 그 두 개잖아요. 따로따로 합니다. 요거는 입금 전표, 요것도 입금 전표.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제 말, 요것도 두 건을 해야 되네. 요 둘 다 전표, 대체가 뭐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전표 알겠죠? 그죠? 출금, 현금 나, 현금 보면 되니까 현금이 들어와서 막 출금. 현금 없으면 대체. 현금 나갔다 출금, 현금 들어왔다 입금.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쉽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 전표, 현금 나갔다, 출금 전표, 현금이 없으면 무슨 전표? 대체 전표. 여러분들은, 예, 관리 사무소로 가시면은, 그게 이제 격리 직원이 있죠. 예, 격리 직원, 격리 직원이 요거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입력을 시켜야 되죠, 그죠? 요, 거래 입력을 시켜야 돼요. 하면은,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그죠? 예, 출력돼 나오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 붕괴의 뜻은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요 두 개 있잖아요. 이 붕괴장과 총괴적 원장 두 개를 뭘 하느냐? 장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요부라, 이랍니다. 주요부. 그 이걸 보조하는 장부를 뭘 한다? 보조부라, 이라는 겁니다. 보조부. 그 보조부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현금 출납장, 그죠? 매입장, 매출장,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뭐 등등 많이 있죠. 예. 요걸 무슨 부라 한다? 주요부라 그럽니다. 붕괴장과 송괴장을 뭐라 한다? 주요부. 아시겠죠? 그럼 요 말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전표도 쓸 수 있다. 전표와 원장 뭐라 한다? 주요부. 나머지는 모두 보조장부다. 붕괴장과 총괴적 원장을 뭐라 하고 주요부 알겠죠? 예. 총괴적 원장 요거는 보조 요거는 주요부 나머지는 보조부로 한다. 자 오늘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거래 발생 다 뭐 한다? 붕괴한다. 붕괴할 때 요소 차변소 시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요게 거래 8요소, 붕괴 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붕괴 법칙, 거래 8요소. 예. 거기다 붕괴하고, 요 붕괴를 보고 옮기는 게 뭐죠? 원자이랍니다. 총계적 원자.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거래와 붕괴까지 붕괴 한 번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붕괴할 때 차변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붕괴에서 총회 운영 넘어가는 거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